정부가 인공지능과 미래형 자동차와 같은 미래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만 올해보다 1.5배 많은 4조 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육성 산업은 모두 광주가 현재 선점하며 미래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속도감이 붙게 됐습니다. 이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분야는 미래 성장 동력의 DNA로 불립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관련 산업 육성에 4조 7천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 DNA 플러스 빅3 분야에 총 4조 7천억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여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은 광주가 내건 전략과 노선이 비슷합니다. 광주시는 정부에 요구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인공지능을 내세웠습니다. 광주 첨단 3지구에 앞으로 5년 동안 4천억 원가량을 투자해 AI 집적단지를 조성합니다. AI 집적단지에는 인공지능뿐 아니라 자율주행 등 미래형 자동차, 수소차와 같은 미래 연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산업과 융합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기업도 지원하고 기업도 키우고 그리고 대중 소기업이 같이 생태계를 조성해서 만드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진행되는 삼성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교육에 지난주 이재용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관심도 큽니다. 광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앞서 이 분야를 선점한 만큼 앞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서도 우선권을 쥐게 됐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